자, 갑시다 바로. 극딜 진짜 진짜 가자. 진짜야. 진짜야. 와. 자, 캡틴이다. 일단은 자유 던지 금액부터 볼게요. 자, 가자. 오, 야 오르네. 야 올랐어. 49억으로. 야, 한 2억인가 3억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자전코인 가지고 올게요 이러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작할 컨텐츠는 맥댐이 풀렸죠? 일단 캐논슈트하고 바이퍼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봤는데 오늘은 캡틴 자유전직입니다. 과연 진짜 극딜이 엄청 셌거든요. 바이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캡틴은 바이퍼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 링크를 바꿀 때 이게 덱스하고 스탯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뭔가 스탯이 낮아요.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 한 2000 정도 낮은데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자유전직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진격 캡틴. 자, 일단은 캡틴 자유전직 했습니다. 캡틴 코강도 풀로 돼 있어. 당연하지. 당연하죠.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무기. 자, 추업은 개미쳤어요. 1추 보공 최대치 14. 데미지 5%. 이게 보조무기, 캡틴. 자, 윗잠재 보공 정업에다가 에디셔널 2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 거의 공격력 27%랑 맞물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 바로 깔아주세요. 오케이 좋다. 오야 벌써부터 지금 심상치 않은 기운이 있습니다. 벌써 봐. 야 미쳤습니다 진짜. 한번 일단 맥댐 도전부터 해볼게. 3 2 1 자 가봅니다. 자 극딜이 맥댐이 뜨네. 뭐야 안 막혔어. 야 잠깐만 안 막혔어. 잠깐만 아 헤드샷 삥나는데. 그냥 한번 써볼게. 아무것도 안 쓰고. 야 이래도 야 타스 봐. 야 500억이 주르르 올라오는 거 봤어? 아무것도 안 쓰는데 방금? 조준 돼 있지? 이거 쓰고 나 갑시다. 아 이거 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극딜부터 가죠. 야 극딜기 하나만 써볼게. 고고. 자 갑니다. 극딜만 썼어요? 원스킬이에요 원스킬? 야! 죽었어! 야! 야! 바이퍼는 모든 스킬 다 써서 났는데 얘는 노티너스 어설트로만 죽었어요. 아 이거 재밌겠다. 아 이거 개재밌겠다. 자 갑니다. 이거 쓰고. 아직 없어? 헤드샷 없어? 아 이거 됐다. 오케이 챙겼다. 아 맥댐은 살짝 모자르네요. 일단 800억 보였어요. 800억. 아 풀조준 해야 돼. 아 보스 가자. 아 하드윙에서 뽑으면 돼. 야 가자 보스 가자. 일단은 펀치킹 한번 쳐볼게. 펀치킹부터. 자 가봅시다. 이거 쓰고 자 데스트리거 쓰고 명투. 아 극딜은 많이 달긴 하는데 에 딜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어떻게 딜하라고. 야 이거를 퍼실로 달는 거 좀 오반데? 이게 얘가 상성이 좀 안 좋네. 자, 노멀 모드를 한번 이제 보여줄게요. 아니야 하드는 길드 스킬 보조 다 모아서 갈 거예요. 이거 쓰고 자, 데스 트리거 날려주고. 아 이거 호밍 안 발랐네? 자 노멀도 보면은 그냥 노그예요. 이게 캡틴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현실을 보여줄게. 자 이제 바인드 쓰고 자 마지막 좀 애처롭게 끝냅시다. 어? 아 이게 어디 갔어 얘. 캡틴을 해방할 생각 있냐고요? 그거 해방무기 여러 개 가질 수 있게 바뀌면은 해방할게요. 이건 진지하게. 그러면 나 바로 캡틴 해방 도전한다 진짜. 그거만 되면 한다. 와 풀파 진짜 좋아. 솔직히 직업 성능을 떠나서 멋있어요. 봐봐 이거 딱 터트린 거 봐봐. 와 야 이거 얼마나 멋있냐. 와 개멋있다. 데스트리거 봐봐. 잠깐만 얘 왜 자 죽여. 야 죽이지 마 얘들아. 봐봐. 어? 아이오이오 NG 잠깐만 NG에요. 데스트리거 전이. 아 이게 더 멋있다. 아 이게 멋있다. 아 데스트리거 안 멋있다. 와 방금 봤어요? 레이저 뿅뿅하고 튀어나오는 거? 와 멋있다. 갑니다 시작. 나와 당장 나와. 오케이 바인드 도전. 와 뭐냐 이거? 바인드 와 끝! 가자!
피하고 고고! 자 갑시다! 바로 다시 줘야 돼? 아 이디 쓰고? 독 왜 나야? 아 망했다! 너무 빨리 살았어. 아 하드루 시대에서 보여줍시다. 어쩔 수 없지. 이거 팔라딘만 붙고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가자. 어쩔 수 없지. 갑니다. 오케이 희기. 아, 막 엄청난 극딜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네, 까비. 야, 2패에서 보여주다. 고고, 바로 바이드 갈게요. 자, 이거 기거 쓰고. 자, 갑시다, 바로. 극딜, 진짜, 진짜 가자. 진짜야. 진짜야. 우와! 야! 야, 2패. 2패 테럼 맞아? 미쳤네? 와, 아 이거 좀 대단하네요. 어, 이거 나도 놀랐어요. 극딜만을 위해 사는 직업 캡틴. 와 미쳤다. 터프한 직업입니다. 오빠 가자. 자. 아이고 그... 아니요 그... 쓰기도 전에 그냥 아니 데스트리거 한 방에 아, 뭐 아무것도 못했어. 마지막 혹시 노말 더스크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번에 플레미샤드가 없는 거는 약간 감안해 주시고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극딜 다 쓸 거예요. 이거 쓰고 명투 쓰고 갑시다. 와 25조 맞지? 피 25조다. 감동이 밀려온다. 와 이거지. 아 이거지. 자 규석이야님이 캡틴 대표에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하 형딜이 약하면 형딜하기 전에 극딜로 죽임입니다. 완벽. 형딜이 약하면은 극딜로 끝내라. 그냥 극딜로 죽이면 돼. 야, 무기 모션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건 인정. 야 이거 야 이거 캡틴 모션 봐봐. 야 보니까 이거 캡틴 총 들고 있는 거야. 아니 무기가 좀 이상한데요? 자 다급하게 나가야 되겠네 이거는. 진짜 캡틴 진짜 극딜 하나는 인정한다. 진짜 멋있어요. 자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빠이 안녕히 계세요.